저 멀리 호야가 보이지요? 호야가 작년부터 예쁘게 꽃을 피우네요. 제가 키우고 있는 호야는 10종류인데 이 호야는 환희호야예요. 우리가 보통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호야예요. 꽃도 아주 많이 피우고요. 이 호야는 제가 4년 전에 빨간 포트, 새 포트 구입해서 한 화분에 심었었어요. 그랬더니 꽃은 피우지 않고 아주 폭풍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어서 1년 뒤에 세 개로 나누어서 분갈이를 했거든요. 괜히 시도했나 봐요. 줄기가 세 개가 지금 꺾였어요. 처음에 화분을 가벼운 화분에 심었어야 되는데 도자기 화분에 심어서 너무 무거워서 더 분갈이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줄기 세 개가 꺾이니까 그냥 놔둘 걸 하는 후회가 되네요. 줄기가 지금 아직 다 풀지도 못했는데 이래요. 처음에 풀때 바닥에 놓고 했어야 되는데 위에다 놓고 했더니 줄기 무게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줄기가 꺾였어요. 속상하네요. 그랬더니 분갈이한 다음 해까지는 꽃을 피우지 않더니 분갈이하고 2년 뒤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 꽃을 피우더라고요. 이 호야가 제일 큰데, 지금 꽃을 여러 차례 피우고도 4송이나 피웠어요. 여기도 피우고요. 이쪽도 피우고요. 이쪽도 피우고요. 또 아래쪽에도 있고요. 또그 옆에 이 호야도 꽃을 여러 번 피웠거든요. 저기 보이지요? 작년 봄까지만 해도 하얀 솜깍지벌레가 많이 끼더라고요. 그래서 알코올을 희석해가지고 뿌려줬더니 작년 봄 이후로는 솜깍지벌레가 끼지 않아서 그 뒤로는 깍지벌레 때문에 신경 쓰는 일은 없었어요. 사실 이 호야는 이렇게 작아서 볼품이 없어도 가장 오래된 호야예요. 20년이 넘은 호야이거든요. 이 상태를 보면 누가 20년 넘었다고 하겠어요? 매년 베란다에서 줄기가 새로 나오면 이 베란다가 너무 온도가 높다 보니까 말라죽고 말라죽고 줄기가 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만한데, 작년에 이렇게 줄기를 하나 길게 늘이더니 끝에서 한 송이 피우더라고요. 이 꽃송이는 올해 새로 나온 꽃봉오리고요. 여기에서 꽃을 피우고 말라 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줄기를 잘라준 거예요. 이 호야는 카노사 호야인데 3년째 꽃을 피우고 있어요. 꽃봉오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조금 색깔이 진하거든요. 꽃 색깔도 진한 와인색을 띠어요. 호야는 한 꽃봉오리에서 한 해에 한 번만 꽃을 피우는 게 아니라 많게는 세 번까지 꽃을 피우거든요. 이 꽃송이도 지난 4월에 꽃을 피웠는데 이렇게 꽃봉오리가 또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올해 피었었는데 꽃봉오리 끝을 보면은 올해 또한번 피울 것 같아요. 이 꽃봉오리는 상당히 길지요. 꽃을 여러 번 피웠다는 거거든요. 피울 때마다 이렇게 꽃봉오리가 길어져요. 여기는 올해 새로 나온 꽃봉오리라서 아직 꽃을 피우지 못했거든요. 여기도 새로 꽃봉오리가 나오고 있네요. 꽃봉오리는 줄기 나오는 거하고 좀 달라요. 이렇게 횟수가 묵으면 잎이 떨어진 이런 곳에서 이렇게 꽃봉오리가 나와요. 그래서 꽃을 보기 위해서는 줄기를 자르면 안 돼요. 여기도 꽃봉오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으네요. 카노사 호야는 잎이 이렇게 생겼어요. 환희호야하고 좀 다르지요. 환희호야는 이렇게 잎 가장자리에
아이보리빛이 이렇게 들어가지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 호야는 무늬가 있는 하트 호야예요. 자리를 잡아서인지 이렇게 줄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 옆에 아직 꽃을 보지 못한 리가 호야예요. 리가 호야도 이렇게 올해는 새로운 줄기를 내고 있어요. 처음에 이 잎이 나올 때는 아주 진한 꽃자두색이었는데 점차 이렇게 잎 색깔이 변하고 있네요. 그 옆에 이 호야는 소원 호야예요. 이렇게 올해는 줄기를 마구 내는 것 보니까 내년에는 꽃을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새로 나오는 잎들은 색이 좀 진하지요. 줄기가 이렇게 옆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얘는 매화호야예요. 이파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단단해요. 얘는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언제 꽃을 피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얘는 로시타호야. 이 로시타호야는 처음에 줄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분갈이를 하고 난 후에 몸살을 하는지 줄기가 계속 말라 죽어서 이렇게 몇 줄기만 남았어요.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았는지 이렇게 새로운 잎도 내고 이렇게 이쪽도 줄기를 내고 있어요. 잎은 작아도 굉장히 두껍고 단단하거든요. 이 로시타도 이제 이렇게 새로운 잎을 내고 줄기가 나오니까 또 조만간 꽃을 피우겠지요. 그리고 이 하트 호야예요. 얘는 색깔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하트 호야인데 하트 모양이죠, 이파리가요. 이렇게 거꾸로 하트 모양이죠.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트 모양이에요. 올 봄까지만 해도 이 정도 길이에서 얼음땡 하고 있었는데 오, 이렇게 많이 줄기를 뻗고 있어요. 폭풍 성장하고 있네요. 하트 호야이고요. 이쪽에 얘는 이번에 구입한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마크로필라 알보 마지나타예요. 이파리가 굉장히 독특하지요. 이렇게 뾰족해요. 이파리 하나의 길이가 엄지에서 검지 이 정도 길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또 하나 파라시티카 잎이 좀 작아요. 이렇게 또 새로운 줄기를 내는 거 보니까 얘도 올해 많이 자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10종류의 호야를 키우고 있거든요. 아직도 이런데 꽃봉오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호야는 이렇게 한 3년 정도만 키우면 꽃을 예쁘게 피워서 볼수 있어요. 특별히 영양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는데 한 달에 한 번은 샤워기로 위에서부터 샤워를 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 주는 여기 상면에서 물을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 주는 저면관수를 해주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달리해서 물을 주거든요. 지금 꽃이 많이 피어 있는 상태라서 촬영이 끝나면 저면관수 해주어야 될것 같아요. 이 호야는 창 쪽에서 키우지 않고 이쪽 거실 쪽창 쪽에서 키웠거든요. 그냥 계속 이 자리에서만 키웠어요. 오늘은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창 쪽으로 옮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신샘이 키우고 있는 10종류의 호야들 보여드렸어요. 다음에 꽃을 보지 못한 그런 호야들 꽃이 피게 되면 다시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